사쿠로 와TV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뇌대지표 와TV오요 와TV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와TV오님께서 마스터 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와TV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몬스터 카드 블랙 매지션 한장 초전사의 혼 한장 매지션즈 소울즈 두장 매지션즈 로드 한장 하루 우라라 한장 개벽의 기사 한장 혼돈의 기사 한장 블랙 매지션 걸 한장 각성의 암흑 기사 가이아 한장 수호신관 마하드 한장 혼돈의 홍마술사 한장 매지션 오브 카오스 한장 카오스 솔저 한장 마법 카드 블랙홀 한장 융합 한장 죽은 자 이소생 한장 사우전드 나이프 한장 기사의 칭호 한장 현자의 보석 한장 흑 마 도 한 장 카오스 필드 한 장 카오스의 의식 한 장 카오스 흑마술의 의식 한 장 카오스 홈 한 장 카오스 폼 두 장 흑의 마도진 한 장 결속된 힘 한 장 일루전 매직 한 장 매직 익스팬드 한 장 흑마술의 계승 한 장 영혼의 신복 한 장 합정 카드 성스러운 방 어마 거울 의임 한 장 매직얼 실크의 한 장 매직 실린더 한 장 매지션즈 내비게이트 한 장 천지 개벽 한 장 초전사의 방패 한 장 영혼의 혼 한 장 매지션즈 내비게이트 한 장 엑스트라 덱 초마도 검사 블랙 파라딘 한 장 환상의 홍마도사 한 장 여기서 잠깐 흑의 마도진의 마법 카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카드 명 2.2의 효과는 각각 1턴에 1턴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의 발동 시에 효과 처리로서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3장 확인한다. 그 중에 블랙 매지션 카드멍에 쓰여진 마법 합정 카드 또는 블랙 매지션이 있었을 경우 그 중에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넣을 수 있다. 남은 카드는 좋아하는 순서대로 덱 위로 되돌린다. 2. 자신 필드의 블랙 매지션이 일반 소환, 특수 소환되었을 경우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제외한다. 여기서 잠깐 와TV5님의 패를 보면 블랙홀 흑의 마도진 매직 익스팬드 영혼의 신복 초전사의 방패 그리고 와TV5님께서 오늘도 그림의 주제는 마스터 듀얼 도전 동시에 이번에 근본 유희왕 게임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먼저 상대의 턴을 입니다. 상대는 마카드존의 카드를 세트하고 그리고 바로 히아리 이그니스터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바로 히아리 이그니스터를 소재으로 링크 소환 링그리브홀 링크 소환하고 그리고 또 성유물 성관 특수 소환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유희왕 DM 시리즈는 모든 유희왕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희왕 DM의 내용은 한 소년인 천년 퍼즐을 만추고 그리고 그 천년 퍼즐 속에 또 하나의 자신을 만나고 그 소년이 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그리고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다음 와TV5님의 턴입니다. 카오스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법카드 블랙홀 발동합니다. 블랙홀 효과로 상대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로 마법카드 영혼의 신복 발동합니다. 덱에서 블랙 매지션을 넘깁니다. 그리고 덱을 섞어 그리고 또 바로 마법카드 흑의 마도진 발동합니다. 그리고 또 블랙 매지션을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 와TV5님의 턴입니다. 카오스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법카드 블랙홀 발동합니다. 블랙홀 효과로 상대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로 마법카드 영혼의 신복 발동합니다. 덱에서 블랙 매지션을 넘깁니다. 그리고 덱을 섞어 그리고 또 바로 마법카드 흑의 마도진 발동합니다. 그리고 또 블랙 매지션을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동시에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동시에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동시에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동시에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동시에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해서 근본 유희왕 DM의 주인공이 유희일 그림이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입니다. 매지션즈 소울즈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폐쇄 매지션즈 소울즈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이 효과가로 바로 블랙 매지션 걸을 묘지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폐에 있는 폐쇄 매지션즈 소울즈 몬스터 효과로 묘지에 있는 블랙 매지션 걸을 바로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묘지에 있는 영혼의 신복 효과 발동했습니다. 묘지에서 영혼의 신복을 제외하고 그리고 흑마술의 계승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직 익스팬드 발동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 처리합니다. 흑마술의 계승 효과로 묘지에서 블랙홀과 매직 익스팬드를 제외하고 그리고 현자의 보석을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덱을 섞고 그리고 마법카드 현자의 보석 발동했습니다. 이 효과가로 폐에 이는 블랙 매지션을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덱을 섞어 그리고 마법카드 흑의 마도진 발동합니다. 이 효과가로 바로 상대의 센트델마 합카드를 제외하고 그리고 바로 블랙 매지션 걸과 블랙 매지션으로 상대를 그대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색칠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플레이합니다. 계속해서 마스터 듀얼 플레이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색칠을 와티비오님께서 톤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했던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톤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입니다. 성스러운 방 어마꺼우리 힘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스러운 방 어마꺼우리 힘과 초전사의 방패를 세트하고 그리고 바로 블랙매지션으로 그대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대로 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